위에서 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 공헌 등 다양한 부문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번 소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